공세권 갖춘 부산 중심부 두산 이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분향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부산 진구 1원에서 공급되는 두산 이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도 공원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단지야. 두산 이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은 지하 5층 지상 최고 36층 2개 동, 총 264세대 규모로 아파트 244세대의 아파트는 전용 면적 59에서 76평방미터, 8개 타입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도보할 수 있는 거리에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형 광장인 송상현 광장이다. 송상현 광장에는 분수와 조형물뿐 아니라 메타세콰이아 숲과 실개천 등이 조성되어 있어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축구장 60개 크기의 부산시민공원에는 어린이 놀이터, 야외공연장, 생태관, 야생화단지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그 외에 부산 3대 야경 중 하나인 황령산과 화지공원 등도 가깝다. 사업지가 위치한 부산 진구 양정동 일대는 부산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 내에서 보기 드문 평지 입지인 일대의 시민공원의 5개 구역 재정비 촉진 지구를 시작으로 양정 연산동으로 이어지며 20여 개의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부전 연산 양정동 일대는 1만 9천여 세대에 이르는 신흥 주거라인이 형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부산 중심부에 자리 잡아 교통, 학군, 생활 편의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풍부하다. 부산 중심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더블 생활권이다. 부산시청, 연제구청, 경찰청 등 행정중심지인 연산생활권을 공유한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NC백화점, 병의원, 금융시설 등 부산 핵심 상권이 밀집된 서면 부전생활권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는 교통 요충 입지다.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을 도보 6분에 접근할 수 있고 부산의 동서와 중심을 관통하는 거제대로, 중앙대로, 동서고가로를 비롯해 동평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해 서면권과 해운대권, 동래권 등 이동이 편리하다. 앞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공사 기간을 2년 단축한 황령 3터널이 2030년 개통 예정으로 연산교차로에서 대남교차로까지의 이동시간을 20분 단축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부산형 광역급행철도인 블레틴 TX의 도심 환승 정거장에 부전역이 추가돼 2030년 블레틴 TX가 개통되면 분, 울, 이경을 30분 내로 있는 광역경제생활권 발전이 기대된다. 교육 또한 우수하다. 양정초와 양성초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반경 1km 이내의 거제초, 양동초, 양동여중, 동이중, 양정고, 세정고, 부산진여고, 성모여고, 동의대 양정캠퍼스, 동의과학대, 부산여대 등 다수의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밀집해 있는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